예, 제2장에 마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이 폴더 내용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푸라고 하는 폴더가 또 있고, 그리고 푸.rs, main.rs 돼 있어요. 푸라는 폴더 디렉토리를 열어보게 되면은 그 속에는 bat.rs라고 하는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푸가 있고, 그리고 푸 속에 bar라는 rs가 있죠. 그리고 푸RS가 있고 메인RS가 있습니다. 그죠? 그 메인RS 내용이 조금 요 방식보다는 이렇게 바꾸게 되겠네요. 메인RS. 자,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럼 메인RS는 이렇게 되어 있고 푸RS, 바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메인RS에서는 메인 해서 푸에 두푸를 불러오고 있어요. 푸에 두푸 이걸 불러오는 거죠. 그죠? 그럼 메인에서 푸를 불러올 수 있는 이유, 그거는 이푸 자체가 자기를 퍼블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인에서는 옆에 있는 시블링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시블링 푸를 불러오는 거예요. 시블링 푸를 불러올 때 그냥 불러오는 게 아니라 유즈를 써야 되겠죠? 유즈를 쓰는 방식이 이겁니다. 모드 푸 요거는 시블링 중에서 푸들을 내가 와서 쓰겠 불러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적는 것보다는 여기다 적는 게 낫겠네. 시블링 푸를 쓰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으니까 요걸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바 헬로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해요. 바 헬로는 어디 있나요? 바는 여기서 지금 메인에서 바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푸 속에 같이 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불러서 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푸 바라고 그랬는데, 얘는 메인에서는 얘푸 속에 있는 이 바가 보이진 않지만은 요푸 속, 얘 푸는 이 바를 지금 볼수 있게끔 해뒀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모드 바 바를 불러와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푸드가 어떻게 이바 RS를 볼수 있느냐는 거죠. 모두 바만 하고 볼수 있느냐는 건데, 보시면은 요 디렉토리 푸와 RS 파일 푸가 이름이 둘다 같잖아요. 그죠? 이름이 같으니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스트 컴파일러는 얘와 디렉토리 푸와 여기 푸 RS 두 개, 이두 개가 아주 특별한 관계로 생각합니다. 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푸 RS에 적혀 있는 모드 바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푸드 디렉토리에서 바 RS, 자기가 품고 있는 바 RS를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냅니다. 그죠? 게다가 그렇다고 해서 바 RS에 있는 내용을 그냥 마음대로 가져와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바 RS 내에 파블릭으로 규정된 것들만 보아서 가지고 외부에서 볼 수가 있죠. 그죠? 지금 파블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struct 바하고 이 바의 implementation에서 hello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그 스테이팅 메소드예요. 메소드가 하나 파블릭으로 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얘와 얘를 바 외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 RS 외부라 그러면 푸죠. 그죠? 요 푸에서 볼수 있는 건데, 요 푸가 보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나요? 유즈에서 셀프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셀프가 바로 푸 디렉토리예요. 그죠? 디렉토리 내에 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바 있고, 그 안에 있는 바라고 하는 스트럭트를 내가 가져와서 쓰겠다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제가 블록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것만, 이게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또 다른 사람들이 쓸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 그래서 앞에 팝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바 RS에 있는 요 내용들을 요푸 자신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 푸에 접근할 수 있는 메인에서도 쓸수 있게끔 해준 것이 여기 있는 파베이라고 하는 요 키워드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져와서 쓸수 있는데, 요것을 메인에서 가져와서 쓰는 방식이니까 메인에서는 요게 요런 의미죠. 그러니까 메인 입장에서는 옆에 있는 시블링 푸는 보이잖아요. 푸 있고 그 안에 있는 바를 와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모듈의 동작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게 뭔가 싶을 수도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은 요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메인에서는 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푸가 자기를 파블릭으로 하면은 파블릭으로 하면 볼 수가 있어요. 파블릭으로 했죠. 그러니까 메인은 모드 푸 푸를 불러서 쓰겠다. 그리고 푸에 있는 파블릭 이제 파블릭인 푸의 두 푸를 호출해서 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푸는 여기 바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푸 디렉토리와 이 바 푸 rs 파일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러스트 컴파일러는 이 푸 디렉토리를 이 푸 rs와 같은 무언가로 간주를 해요. 이 푸 rs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셀프의 바와 바를 쓰겠다. 라고 적혀 있으면은 그러면은 러스트 컴파일러는 이 셀프가 누구냐니까 이 푸 rs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푸 디렉토리로 보는 거예요. 이 푸 디렉토리 내에 바.rs가 바가 되고 그 바 rs 속에 있는 스트럭트 바 있죠? 요게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바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푸 rs가 바 rs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바 rs에 파블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파블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얘와 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푸 rs에서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 게다가 자기가 불러와서 불러온 것을 남들도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팝을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푸 rs에 적혀있는 요 불려온 이 바와 바라고 하는 스트럭트와 임플멘트된 펑션을 메인 rs에서도 불러와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불러오는 방식은 이렇게 불러오고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죠. 요게 모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러스트의 기본적인 로드 모듈을 관리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상당히 깔끔하고 이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요 뭐예요? 이 효과적인 메커니즘인데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